자, 다섯 가지 와이라노 종목 확인을 해봤는데, 자, 이 중에서 어떤 종목부터 좀 대응책을 마련을 해볼까요? 과장님, 어떤 종목부터 보실 건가요? 네, 이 중에서는 오늘 이제 카메라 모듈 업체인 나무가를 우선 첫 번째로 좀 살펴보도록 나무가요? 하겠습니다. 네.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오늘,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갤럭시 S23이 출시를 지금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가적인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지금 조정 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카메라 모듈 전문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을 비롯해서 3D 센싱 모듈,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 등을 이제 제조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금 3D 센싱 기술 로 지금 스테레오, 뭐 SL, TOF 방식 모두가 이제 보유한 카메라 모듈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가장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난 2021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이 OP 마진이 지금 개선이 되면서 네. 지금 큰 폭의 실적 개선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지난 2020년도만 하더라도 매출액이 지금 5천억 정도 수준에서 지금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었는데 지난 2021년에 뭐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OP 마진이 크게 개선이 되면서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바로 이제 2021년부터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모델의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ASP 상승 효과와 함께 지금 마진이 지금 개선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한 이유가 지금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 상당히 좀 높은 또 수율 안정성을 지금 기록을 하면서 한마디 말해서 경쟁사 대비해서 이런 원가 절감 효과가 좀 나타나면서 또 삼성의 플래그십향 모델에 이제 추가로 좀 납품이 되면서 이런 믹스 개선과 함께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또 삼성전자의 1억 화소 카메라 모듈을 좀 납품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2억 화소의 카메라 지금 사양을 지금 높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올해도 뭐 갤럭시 23을 비롯해서 뭐 폴더블 폰이라든지 이러한 플래그십 모델에 추가적으로 이러한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이러한 ASP 상승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스마트폰용 외에도 뭐 로봇 청소기라든지 또 자율주행차라든지 또 VR 기기 이러한 적용 어플리케이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물론 현재 시점에서 뭐 가시적인 이러한 숫자는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결국에는 긴 시간을 놓고 봤을 때는 이러한 쪽으로 계속해서 확장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밸류에이션 추가적인 좀 멀티플도 좀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무가는 저희가 가격 전략 한번 다시 좀 매수해 볼 수 있는 어떤 자리가 좋을까요? 네, 지금 현재 주가 수준 지금 한 15,000원 정도 수준. 지금 네. 현재 주가 수준이 PR 한 5배 정도 수준에 지금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 개선세가 좀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는 저평가 매력이 높은 그러한 좀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현재 가격대 한 15,000원 부근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15,000원대 언더에는 지금 60일 이평선 또 120일 이평선까지 지금 중기 이평선들이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한 13,000원대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주가가 지지력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가격대에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목표 주가는 한 2만 원 정도 선까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으로는 한 13,000원 선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무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지금 자리도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진해어입니다. 진해어는 이제 뭐 중국 쪽에 대한 기대감들, 또 실적도 개선된다, 이런 여러 가지 기대들 때문에 올라가다가 오늘은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가장 또 핫한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항공주가 아닌가 싶은데요. 뭐 최근에 이제 항공주들의 주가 상승세가 연초 이후에 꾸준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해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지금 전고점 수준까지 지금 어저께 상승을 했다가 오늘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히려 지금 주가 하락 시에는 좀 저가 매수에 좀 나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오늘도 뭐 인천공항에 아침부터 해외 여행객 수가 급증했다라는 그런 또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지금 설 연휴에 해외 여행 그 예약이 전년 대비해서 거의 뭐 만 배 가까이 뭐 증가했다라는 뭐 그러한 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 이후에 이제 해외 여행이 지금 급속도로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서 지금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 지금 턴어라운드에 대한 그런 좀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지속적으로 주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해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난 4분기에 일본 여행이 본격적으로 재개가 되면서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뭐 해외 전 지금 노선 중에서 가장 많은 높은 지금 성장세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일본 노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일본 노선이 지금 한 40% 이상 지금 뭐 급증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서 특히나 이제 저가 항공사들이 보통이 동남아라든지 일본 노선에 많이 포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 항공사 대표적인 회사 중 하나인 진해어가 역시나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방역 규제 완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여객 수요의 빠른 증가가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또 외부 요인으로서 지금 원달러 환율도 최근에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또 항공유도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뭐 영업 외적인 요인들도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당분간 좀 경감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해외 여행 수요 확대와 더불어서 실적 개선세가 지금 빠르게 지금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실적 개선세를 발판 삼아서 진해어가 과연 또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지.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도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지금 작년 한 9월, 10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에 대한 그 기대감이 부각이 됐었던 작년 7월, 9월, 10월 정도 수준인 지금 한 18,000원대 수준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지금 뭐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작년 하반기 고점 부근은 충분히 좀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 17,500원 선이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한 2만 원 정도 선까지 좀 열어놓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손절 라인으로는 지금 한 주가가 최근에 상승하기 이전 가격인 한 15,000원 정도 부근 지금 보시면 차트에서도 지금 한 60일, 120일 중기 이평선들이 위치하고 있으면서 작년 이제 12월 이제 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5,000원대에서는 강력한 좀 지지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한 2만 원 정도 선까지 열어놓고 보시면서 한 15,000원 정도 지지력을 보시면서 손절 라인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해어의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LCC 관련 종목들 잘 대응책 마련해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와이라노 종목도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신한지주입니다. 오늘은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최근에 뭐 항공주와 더불어서 올해 연초 이후에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 중에 하나가 은행주가 아닌가 싶은데요. 뭐 아시다시피 은행주 같은 경우에 정말 시장에서 항상 철저하게 소외를 받았었다가
올해 이제 행동주의 펀드의 그러한 배당 확대 요구로 인해서 이러한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연초 이후부터 은행주의 주가 상승 랠리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오늘까지 한 3거래를 연속해서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네.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오히려 주가 하락을 좀 좋은 저가 매수의 좀 기회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은행주 가운데서도 역시나 단연 가장 처음으로 공격적인 그런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한 신한지주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선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 3분기까지 이미 누적 연결 순이익이 지난 2021년 연간 순이익을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실적이 다소 슬로우하더라도 이미 연간 최대 실적은 이미 확정이 된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NIM 상승을 비롯해서 이자 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최근에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이제 국내 이제 은행주에 대해서 이런 배당 확대라든지 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지금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그러한 제안을 지금 해놓은 그러한 상황인데요. 지금 국내 은행주가 해외 은행 대비해서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지금 뭐 사상 최대 이익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배당 증대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은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특히나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향후 이제 자본 비율 이제 정책을 지금 발표를 한 상황에서 그 외에 자본 비율 넘어서는 그 외에는 이제 배당이라든지 네. 이러한 좀 주주 친화적인 그러한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향후에 계속해서 이러한 밸류에이션 저평가 요인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매수에 해볼 수 있는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네, 지금 현재 오늘까지 한 3거래 연속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 동안 거래량이 지금 크게 좀 하락을 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전형적인 좀 눌림목 구간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한 4만 2천 원 가격 정도 수준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한번 저가 매수에 좀 나서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목표 주가로는 한 5만 원 정도 선까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한 3만 8천 원 선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여운 과장과 함께 종목들 대응 방법 알아봤는데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